저걸 짓고 얼마 안 돼서 유구에서 그 사신이 왔어요. 오키나와. 그때 유구의 사신이 조선에 가서 놀란 것 세 가지. 하나는 그때 자기가 만난 그 영의정 그 대신의 인품. 두 번째는 연애가 열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즐겁게 노는 모습. 세 번째는 경애로 기둥에 새겨져 있는 용 그림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대원군 때 그건 없어졌고 경애로 연못 청소했더니 이 용이 나왔어요. 와. 그때 둘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어떤 귀신이 가져갔는지 없어졌어요. 이거 하나가 지금 공공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애로가 갖고 있는 여러 정서 중에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저 경애로를 지으면서 하륜 대감, 하륜 대감이 경애로에 바치는 글을 써요. 그걸 기문이라고 그러는데 책에 있는 것을 내가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기왕이면은 저 앵커 브리핑 식으로 한번. 와, 멋있어요, 좋아요. 있어. 누각을 짓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것과 비슷하니 기둥을 바르게 세우고 땅을 깊게 파서 다지는 것은 국가의 기업을 튼튼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들보가 두껍고 기둥이 튼튼한 것은 무거운 것은 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석가래와 문설주의 작은 부재들은 각자가 소임을 맡아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밖을 내다보면 넓게 시야가 펼쳐지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안목을 넓게 하자는 뜻이오. 위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것이니 그것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뜻입니다. 제비들이 날아들어서 서로 즐겁게 화답하는 것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고 파리가 덤비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간사한 무리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누그대에 오르고 내린다면 그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이루는 공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채로운 즐거움 JTBC